네, 다음은 명절 소식입니다. 추석 명절 때 빠질 수 없는 음식, 바로 송편이죠. 이런 송편을 직접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추석을 앞두고 강서구에서 마련됐습니다. 그 훈훈한 현장, 앵커 리포트입니다. 오손도손 모여앉은 어르신들이 정성스레 빚습니다.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것도 제법 그럴싸합니다. 솥에 넣고 찐 지 20여 분.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완성됩니다.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, 바로 송편입니다. 이거 빚은 제가 몇십 년 됐어요. 안 했어. 아이, 즐겁죠. 즐겁죠. 아주 즐겁죠. 처음 보시면 좋네요. 기운도 좋고 다 좋아요. 지역 주민들이 모여 송편을 빚는 행사가 강서구에서 열렸습니다.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한 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자리입니다. 함께한 주민은 150여 명. 손수 빚은 송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.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홀로 계신 또 여러 어려운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과 함께 송편이라도 함께 나누고 그 따뜻한 한가위의 정을 느끼고자 그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.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내 복지관 90여 곳에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도 전달했습니다. 주민들과 함께한 송편 나눔 행사. 추석 분위기를 돋우는 한편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. TV 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.